레벨업 하려는데 장비를 마련할 시간이 없어도 급할 필요 없어. 토템즈로 그런 걱정을 싹 해결해주지. 비경처럼 토템도 맵에 상응한 마크로 나타나. 전투 토템, 사냥 토템, 신수 토템, 수령 토템으로 나뉘는데 토템 난이도가 높을수록 보상도 풍성해진다는 걸. 비경과는 달리 두 사람의 레벨 차이가 크다고 해도 같은 토템으로 들어갈 수 있어. 뿐만 아니라 토템의 난이도는 접촉자의 레벨과 전투력에 따라 변한단 말이야. 알아들었어. 마침 실력이 강한 친구가 있다면 친하게 지내. 낮은 레벨에서 높은 레벨의 토템 보상을 공유할 수 있단 말이야. 로켓 레벨업이 따로 있겠어?